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가 막힘 해결사 지프로입니다. 이제 노즐 테스트를 하기 전에 이 노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일단은 좌측에 이 좌측에 두 개의 노즐과 이제 우측에 두 개의 노즐이 있습니다. 모양은 거의 똑같죠. 아,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오른쪽에 우측에 있는 노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그동안 많이 쓰셨을 거예요. 초파리 노즐이라고 해서 뭐 그건 한국에서 붙여진 이름이고 정식 명칭은 이제 노토 드릴이에요. 노토 드릴이고 요거는 이제 ENG 스위스 노즐이고 요거는 에일리언 노즐 이제 명칭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그동안에 이 작은 50mm 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 로토 드릴이 혁신적으로 나온 거죠. 크게 작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 노즐 나오기 전까지는 이 4분의 1 리퍼 노즐도 작아지면서 엄청난 이제 참 이것도 이거 리퍼 4분의 1 나올 때만 해도 야, 이것도 진짜 좋은 노즐이라고 했는데 크기가 엄청나게 작아졌죠. 여러분들 큰 배관은요, 오히려 큰 배관이 더 뚫기가 쉽고요, 작업하기가 쉬워요. 오히려 작은 배관이 더 어렵습니다, 작업이. 작은 배관이 어렵고, 곡간도 많고, 이런 배관들이 더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배관이 작고, 곡간이 많다 보면, 진입도 어렵고, 거기까지 또 끌고 갈수 있는 노즐이나 이런 좀 뚫을 수 있는 강력한 노즐들이, 구경이 작아지면서 노즐의 선택의 폭이 좁다 보니까 작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네, 자 보시면 요게 이제 요게 기존에 사용했던 이제 ENG 노즐이에요. 근데 요 노즐을 좀 설명드리면 일단 전방 1구에 후방 3구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후방 4구, 요거는 이제, 편심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나를 더 뚫은 거고, 요거와, 그다음에 이제 여기 연결 부위가 8분의 1이 있습니다. 그건 또 8분의 1도 4분의 1하고 똑같은데, 저도 8분의 1딱 3개가 있었는데, 8분의 1 부속을, 요걸 써가지고 8분의 1은 없습니다. 버렸습니다. 왜냐면, 그걸 설명드릴게요. 이 노토 드릴이, ENG 노토 드릴 노즐이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다 마찬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83 노토 드릴도 마찬가지고, 터보 드릴 노즐도 마찬가지고, 로토가 내구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게 단점인데, 이거를 ENG사에서 개선을 안 하네요. 아무튼, 근데 지금 이 4분의 1 로토 드릴, 이 노즐이, 지금 안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를, 이 회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어요. 좀 고장이 잘 난다라는 거를 이 회사에서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지하고 있는 상태고, 뭐 개선이 돼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개선이 돼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후방 3구, 후방 3구고 전방 1구인데 전방이 0.9mm, 후방이 1mm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고요. 스펙이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에일리언 4분의 1 에일리언 좌측에 첫 번째 요거는 샘플용입니다. 샘플용. 요거는 샘플용, 요거는 이제, 노즐 구경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테스트용으로 나온 거고, 앞으로도 당분간 좀 테스트용이 또 나오겠죠?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약한달 넘어간, 한두 달은 좀안된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때 제가 이제 먼저 샘플을 받고, 현장에서 많이 사용해 보면서, 기존에, ENG 로토 드릴과 이제 차이점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런 내구성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조용히 묵묵히 이제 사용을 해왔습니다. 오픈을 안한 상태에서 왜냐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중간에 그러면 피드백을 해드려야 되니까 네 꾸준히 사용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50mm나 75mm 단단한 기름 털때 아주 좋습니다. 밀어내기에도 좋고 그래서 사용해 왔는데 지금까지 고장이 없어요. 고장 없이 잘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후방 3구에 전방 1구인데 요 샘플용 같은 경우에는 전방이 1.2mm고 이 테스트는 이제 1mm라고 합니다. 근데 ESH 아니 ENG 스위스 노즐은 로토 드릴 노즐은 0.9예요. 근데 앞으로
0.8까지 좀 줄여서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말씀드렸어요. 1.2mm를 처음에 샘플 받았을 때 전방 물줄기가 너무 커요. 커다 보니까 오히려 파괴력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어서 좀 물줄기 좀 줄여달라고 얘기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1mm입니다. 1mm. 요건 아직 안 돌려봤어요. 제가 요건 돌려봤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볼 거고 요거는 지금 현재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뭐냐 고장이 났어요. 안 돌아요. 근데 요것도 안 도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지금 제가 먼저 돌려봤거든요. 근데 자 보시면 이제 요거 색깔을 보시면 이제 요건 테트용이에요. 테트용이고 얘는 이제 샘플용인데 전방이 1.2mm고 1mm인데 제가 먼저 돌려봤어요. 근데 물량 차이가 거의 못 느끼겠네요. 일단은 파괴력은 좀 볼게요. 제가 봤을 땐 전방을 좀 더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두 개 당겨봤는데 뭐 추진력은 뭐 같고요. 근데 전방을 좀 더 줄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샘플용이고 요거 테트용 요걸로 한번 파괴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괴는 요거 요 강목 요 강목 강목이 아니라 요거 그냥 합판 요거 놓고 한번 파괴력이 어떤지 여기다가 놓을까? 예 잠깐만요. 이렇게 놓고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예 한번 파괴력이 어떤지. 일단 중요한 게 이게 로토드릴은 전방 파괴력이 파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추진력은 뭐 지금으로도 충분하고 일단 파괴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준비를 좀 하고 한번 파괴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4분의 노토 드릴은 클램프가 깊이 이렇게 아직도 가공이 세트용이라 이게 아예 색깔화가 있구나. 요거는 좀 떼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이렇게 깊이 끼게 되면 예를 들어 가공으로 안 하고 깊이 끼게 되면 여기 물줄기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저같이 가공을 하시던지 아니면 테프론을 감아서 테프론을 감아가지고 한 요정도로 깊이 삽입되지 않게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일단은 저는 이렇게 가공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번 뭐 파괴력만 볼게요. 파괴력 추진력은 뭐 기존의 샘플용하고 뭐 추진력은 충분하고요. 그리고 왜냐면 추진력은 제가 이미 제가 요걸로 현장을 많이 뚫었어요. 그래갖고 고관 50mm 고관 있는데도 잘 뚫었기 때문에 추진력은 뭐 지금으로서 충분하고 문제는 이제 파괴력이죠. 파괴력. 예, 전방 파괴력. 전방 파괴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훌륭하죠. 예. 아, 아까 진입을 못한 이유는 여기 아크릴 여기에 걸려서 진입을 못한 거고, 뚫리긴 아까 다 뚫렸습니다. 예. 샘플용보다는 확실히 파괴력이 더 센 것 같아요. 샘플용보다는 파괴력이 좀 괜찮은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전방 물줄기를 좀 더 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방 물줄기를 조금 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이견입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전방 물줄기를, 조금만, 0.8까지는 줄인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 로토가, ENG 로토가 0.9니까 0.9에서 0.8. 요 정도로만 맞춰도 될 것 같고, 물줄기 많이 쓰시는 분, 물량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지금 1.0 쓰셔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저도 뭐 충분한데, 아무튼. 제 이유는 이제 샘플용은, 샘플용. 한번 샘플용도 그러면 파괴력을 볼까요? 저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근데 확실히 제가 이걸 봤을 때 샘플용은 물줄기가 좀 전방이 세서, 파괴력이 좀 떨어지는 건 있어요. 근데 한번 볼게요. 그래도.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용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샘플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교 차원에서. 예. 샘플용 기존에 제가 쓰던 샘플용. 제가 이걸 샘플용은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 전방이 조금 아쉽다, 파괴력이. 그래서 물줄기를 좀만 더 줄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 자, 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확실히 비교가 되죠. 예. 이 2mm 차이로. 예. 자, 요게 샘플용. 요게 샘플용. 요게 아까 보신 것처럼 테스트용입니다. 확연히 차이가 나요. 확실히. 아시겠죠? 예. 그럼 요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면 될 것 같네요. 보면은 요게 샘플용. 이번에 나온 테스트용, 테스트용이고요. 요게 테스트용.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거는 제가 샘플을 처음에 받아봤을 때 이미 전방 파괴력이 약하다, 그래서 전방 물줄기를 좀 조절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예, 이게 그래서 이 로토들은 전방 물줄기가 얇은 게 더 유리하거든요. 예, 크면은 파괴력이 없어요. 물줄기가 굵으면 오히려 파괴력이 없어요. 물줄기가 얇아야 돼요. 예. 그래서 후방은 물줄기가 클수록 뭐 추진력이 있겠지만, 반대로 전방은 물줄기가 가는 게 유리해요. 노즐 자체가. 우리가 뭔가를 자르고 파괴할 때는 물줄기가 굵은 것보다는 얇은 게 유리합니다. 자, 확연히 티가 나잖아요. 예, 요게 샘플용. 제가 기존에 받은 샘플용. 예.
요게 이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더 줄이면 좀 완벽하게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줄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예. 이상으로 4분의 1 미니 에일리언 노즐 테스트였고, 이거는 이제 보시면 이 회전이 안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3개인데 뭐 교체분까지 뭐 4대분인데 다 고장이 나가지고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왜 이게 로토가 안 돌아요, 전방이. 예, 이게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안 돌아요. 근데 요거를 ENG에서 다 인지하고 있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이렇게 납품이 나간 게 좀, 그렇게 좀 크레임이 좀 들어와가지고, 이미, 본사에서 알고 있다고 하네요. 예, 제가 들은 얘기로, 예. 자, 보시면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회전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물론 파괴력도 중요하지만 이 로터드릴은 내구성이 중요해요. 내구성이. 예. 이 비싼 노즐을 샀는데 얼마 쓰지도 못하고 고장이 나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좀 내구성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참 좋은 노즐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이제 저는 이제 이거는 어차피 팩이고요. 이거는 뭐 의미가 없고, 왜냐면 이 수리키트가 와도 어차피 똑같은 재질이에요. 그래서 요게 개선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어려울 것 같고, 요거 테스트용이 확실히 다르네요. 이제 테스트용을 메인으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분의 1 에어리언 노즐 테스트였습니다.